패들보드 낚시를 하기 위해서 말리포 중간 부분에 왔습니다. 도다리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날씨가 좋네요. 바다가 잔잔해서 등대 앞쪽에 한 대략 200m 포인트 정도에서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장비를 한 번에 가지고 갈 수 있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장비를 해야 됩니다. 패들보드 타기도 좋고 일단 우럭이나 광어가 말포 등대 앞쪽에 붙었는지 한번 시험삼아 캐스팅하면서 촬영을 할까 합니다. 들어올 때는 농어 트롤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때라서 물도 잔잔하고 조류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때는 바다 활동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완전 장판이에요. 바다가 한 시간 정도 아마 캐스팅을 한번 해보고 운동삼아 하기도 아주 괜찮네. 누가 저쪽에 목표를 놔둬 놔뒀는데 목표 쪽에 묶어놓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캐스팅 연습만 할 거기 때문에 안에서 좋네요. 바다가 잔잔한데 물고기 한 마리 안 지나가네. 5월이 되면 이쪽에도 열치가 들어오고 아마도 상괭이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00m, 200m 저쪽에 등대 앞 대략 200m 포인트에서 일단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저 앞에 있는 목표에 줄을 묶어놓고 영상을 찍어가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포인트에 부표를 딱 꺼놨네요. 말리포 등대앞 200m 지점에는 작은 여가 있어서 광어들이 붙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한번